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녁 7시에 만나는 확실한 투자 기법, 대박플러스의 권혜인입니다. 연휴가 지나고 코스피가 2000포인트를 돌파하면서 기분 좋게 마무리했습니다. 오늘은 김태훈 전문가, 한용희 전문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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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두분 모시고 오늘의 마감 시황 전해드립니다. 황금 연휴가 끝나고 새롭게 장이 열린 전날 코스피가 2000선을 돌파했습니다. 7일 코스피 지수는 3일 대비 25.79포인트 상승한 2011.63으로 장을 마쳤는데요. 지난 4월 27일 2015.40 이후 최고치입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약화에 따른 기대감에다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힘을 더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 중에는 대장주 삼성전자가 장중 신고가를 경신한 가운데 아모레퍼시픽, 네이버, 포스코 등이 상승했고 한국전력, 현대모비스 등은 하락했습니다. 7일 코스닥 지수는 3.34포인트 상승한 704.77을 기록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 카카오, 동서, CJ E&M 등이 소폭 상승했고 메디톡스가 4.04%, 바이로메드가 1.42% 상승하며 강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대박플러스 전문가분들이 명예를 걸고 소개해 주신 관심 종목들, 오늘의 종목 수익률 베스트 3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3위는 조민영 전문가의 새우글로벌이 59.2% 기록했고요. 2위는 김효동 전문가의 신풍제약이 77.7%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1위 역시 김효동 전문가의 GN코가 84.8%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네, 종목 수익률 베스트 3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순위에는 변동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한용희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한용희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살펴봤습니다. 한용희 전문가님, 말씀해주신 보유 종목들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네, 언제나 뭐 화요일로 찾아뵙는 저 한용희 전문가입니다. 지금 현재 뭐 포트폴리오 상에서 잠깐 화면상에 지나갔는데, 먼저 매도 처리된 종목부터 보고 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뭐 제가 예전에 한번 태웅이라는 그 풍력발전주로 추천드린 종목이 있었는데, 자, 태웅 먼저 차트를 보시면요. 제가 4월쯤에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나서, 주가가 상승을 하긴 했어요. 상승을 하긴 했는데, 4월 중순부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추세가 조금 꺾였다라는 부분이죠. 추세가 조금 꺾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고점을 내리면서 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시죠? 산업 자체가 풍력발전이라는 테마 자체가 주목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 뭐 7.7%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현재 구간 내일 바로 차익 실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 차익 실현하시고 어차피 지금 뭐 태웅을 계속 뭐 수익이기는 하지만 뭐 계속 갖고 가기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기회비용을 잘 쓰는 것도 어떠한 포트폴리오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운용 전략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태웅 같은 경우에는 내일 바로 차익 실현해 주시고요. 자, 파미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미셀도 제가 계속 언급을 많이 드렸어요. 파미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 4월 달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은 뭐였죠? 바로 줄기세포라는 모멘텀이 있었죠. 그리고 대표이사가 그 줄기세포 치료제를 대중화시키려고 한다라는 점. 여러분들 이걸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좋은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뭐 현재 구간에서 뭐 35% 정도 수익을 나고 있는데, 지금 뭐 제약주들 뭐 조금씩 계속 조정폭이 나오긴 했지만, 5월 24일 제약주들 전체적으로 조정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영진약품 경우에도 그렇고, 뭐 진양제약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뭐 그 다음날인, 신일제약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 부분에서 이제 제약주들이 좀 조정이 많이 나왔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차트상에서는 파미셀이 조금 오버슈팅 구간을 진입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현재 뭐 욕심 부리지 않고 35% 정도에서 수익 실현하셔도, 여러분 충분히, 예, 좋은 흐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거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난주쯤에 한번 말씀드린 이제 세종텔레콤이라는 종목도 있었어요. 뭐 방송을 제가 사실 화요일만 이렇게 출연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굉장히 포트폴리오 전략을 운용하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료 방송을 항상 참여하셔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리고 제가 바로바로 이렇게 대응을 해드리는데 사실 뭐 방송이 화요일만 출연하다 보니까 이게 뭐 지난주 화요일날 말씀드렸던 게 변경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주 화요일날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아킬레스건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금요일날 사실 뭐 말씀을 매도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거래량이 좀 적었습니다. 오늘은 거래량이 좀 적었기 때문에 바로 이제 다음 날이죠. 이제 내일 바로 이제 매도하는 차익실을 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역시나 세종텔레콤 역시 오셔가지고 좀 더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비중 축소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하나하나 대응을 해드릴 테니까요. 내일 무료 방송 있습니다. 내일은 실시간으로 대응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요. 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꼭 무료 방송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태훈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김태훈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도 잘 살펴봤습니다. 김태훈 전문가님, 외국인이 순매수로 돌아선 이유가 뭘까요? 네, 그 외국인들이 6월달 들어서 확실하게 순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그 국내 기관 투자자마저도 대규모 순매수를 나서면서 양쪽에서 이제 외국인 투자가와 기관 투자가 양쪽에서 쌍끌이 순매수로 돌면서 시장이 굉장히 끌어올렸는데요. 오늘 2000포인트 돌파하고도 한참 내달렸습니다. 이런 현상은 지금 지난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삼성전자를 대표해서 지금 지수 관련 대형주들을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사들이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수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삼성전자에 대한 뭐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강의할 때 자세히 알려드리고요. 일단 지난번 저희가 이제 종목 리뷰를 좀 잠깐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코스닥 오토글라스 같은 경우는 이번에 부산 오토쇼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핵심 자동차의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유리, 자동차용 유리를 생산한 업체이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좀 주가가 많이 좀 기대감을 오르는 것 같고요. 왜냐면 이런 오토쇼 같은 신제품을 많이 소개하고 향후 사업 방향에 대해서 발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는 LCD 패널 가격이 하락세를 좀 2분기 때 좀 멈추고 있어서 아마 6월달, 요번 달부터 좀 반등이 나오겠다 싶었는데 오늘 좀 반등이 나오더라고요. 그건 대형주들이 움직일 때 같이 좀 움직인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LCD 패널 가격이 확실히 이제 그 하락이 멈추었다는 게 확인이 되면 반등 이제 그 본격적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대형 OLED TV에 대해서 이쪽 패널에 대해서 한 1조 원 정도 이제 투자를 해서 증설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고요. 한솔 CMP는 차트상으로 봤을 때 완전히 그 이제는 쌍바닥을 완성해가는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6월달 들어서 지금 다시 또 재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쌍바닥이라는 게 저점을 확인했다는 그런 의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삼성전자 갤럭시 S에 들어가는 부품이기 때문에 갤럭시 이제 J모델에도 들어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코팅하고 이런 그 용역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삼성전자의 제품이 잘 팔려야만 실적이 좋아집니다. 물론 삼성전자 말고도 중국 업체들이나 일본 업체들에서 지금 거래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삼성 물량이 크기 때문에 삼성 모델들이 잘 팔려야만 이 회사는 실적이 좋아집니다.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파트론입니다. 파트론도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회사고요. 삼성전자가 주 거래처인데 6월달 들어서 실적이 좀 좋아지는 모습이 보일 것이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차트 모양만 봐도 지금 6월 들어서 확실하게 상승세로 돌아선 모습이고 거래량도 실려주고 있는 모습이라 이 하반기 6월달은 이제 2분기 실적이 나오는 이제 확정이 되는 달인데요. 아마도 그 실적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게 이제 좀 좋아진다게 보여진다면 파트론은 상당한 기간 하반기 때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쪽과 함께 같이 움직여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김태훈 전문가의 종목 리뷰도 잘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첫 번째 기법 강의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기법 강의는 기본부터 실전까지 매매 기법의 노하우를 알려드리는 한용희 전문가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용희 전문가입니다. 자, 최근 시장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뭐 코스피 지수도 오늘 뭐 2000선을 탈환을 하고 되게 긍정적인 흐름이 많이 나왔었죠. 그 중에서 우리가 조금 가장 많이 두드러진 부분이 사실 삼성전자였습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사실 공매도 세력이 많이 이제 공매도를 때리고 나서 다시 이제 쇼커버링을 전략을 취함으로써 굉장히 많은 상승폭이 있었죠. 뭐 10% 그 이상 가까이 나오는 상승폭이 있었는데 사실 코스피 시장의 가장 큰 대형주로서 이만큼 상승한다라는 거는 엄청난 힘이죠. 그래서 엄청난 힘이기 때문에 오늘은 그 힘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거래량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항상 뭐 기술적 분석에서 뭐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면 뭐 캔들 뭐 이동평균선 뭐 거래량 이렇게 뭐 세 개를 뽑으실 수 있는데 뭐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사실 뭐 세 개 다 중요하고 뭐 다른 보조 지표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오늘 알아야 될 거는 기본적인 것부터 알아가자. 기본 실력을 쌓아가고 그다음에 주식 시장에서 우리가 매매를 하자라고 제가 좀 주제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 드릴게요. 뭐 짧은 시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좀 유익한 시간으로 여러분들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 항상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죠? 강의 자료를 꼭 다운받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 사실 이렇게 지금 설명 방송상에서 설명을 드려도 굉장히 부족합니다. 뭐 10분 조금 넘짓하게 강의를 하는데 굉장히 부족해요. 시간이. 제가 1시간도 2시간도 뭐 강연에 오시는 분들은 제가 1시간 2시간 또 강연을 해드리는데 사실 1시간 2시간도 부족하죠. 뭐 우리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매매를 취하기에는 그리고 어떤 공부를 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알아야지 내가 흐름을 분석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떤 것들을 흐름을 분석하는 데에서 내가 포착하는 종목들이 있겠고 그 개별 종목들 중에 또 우리가 뭐 상승할지 하락할지 또 추세적인 판단을 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잘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선 양이 좀 많은데 오늘은 거래량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앞서 말씀드린 주식 분석의 3대 요소, 기술적 분석의 3대 요소죠. 자, 주식 시장의 생명을 내포하고 있는 지표 세 가지입니다. 먼저 캔들, 이동평균선, 오늘 거래량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거래량의 개념은 무엇이냐? 주가의 선행 또는 동행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후행한다라는 주장도 있죠. 후행한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여러분들 주가의 선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거래량 분석에서 우리가 미래 주가를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거래량이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말해요?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시세가 분출이 되네? 라고 하면은 이거 주가가 상승할 것 같다 라고 많이들 말씀하시죠.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가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미래 주가의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 굉장히 쉽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심플한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거래량의 추세에서는 추세의 방향과 일치한다는 점이죠. 자,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을 100% 다 상승을 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뭐 우리가 뭐 고액의 자산가가 되고 뭐 재벌이 됐겠죠.
그런 부분이 아니니까 거래량의 추세에서 추세의 방향과 어느 정도 일치한다라는 거죠. 그 부분이 50% 이상은 맞는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아시면 좋겠고, 그리고 거래량의 증가 속에서 상승 추세에 있을 때, 자, 상승 추세에서 거래량이 증가한다? 그러면은 뭘까요? 추세 상승의 지속입니다. 반대로 하락 추세예요. 하락 추세일 때는 어떨까요? 매도세가 많아진다는 거죠. 매도세. 그렇기 때문에 추세가 하락되는 게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점점 감소해요. 그러면은 단기적으로 주가가 조정을 받습니다. 자, 차트상으로 지금 바로 HTS 앞에 있으신 분들은, 이 방송 들으시면서 HTS 앞에 계신 분들은 한번 차트 봐보세요. 최근에 주가가 눌림목이 왔던 종목들이 어떤 게 있을까? 보시면은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시장의 관심이 떨어지고 주가가 조정을 받습니다. 반대로 하락 추세일 때 어때요? 하락 추세일 때, 자, 깨끗하게 한번 지우고 갈게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지우고. 자, 하락 추세일 때 거래량이 감소한다. 우리가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어요. 주가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거래량이 점점 감소가 됩니다. 감소가 됐을 때, 자, 차익 실현의 매물들이 거의 다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이렇기 때문에 미래 가격을 예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그러면은 주가와 거래량의 상관관계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주가와 거래량. 자, 주가가 상승 시에 거래량이 감소된다. 조만간에 주가 하락의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반대로 주가가 하락하는데 거래량이 증가한다. 이런 부분. 자,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이걸 중요하시겠죠?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상승한 게 무조건 좋으니까. 네, 주가가 횡보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횡보하는데 우리가 횡보하고 있을 때 거래량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매매 운용 전략을 어떻게 취해야 될까? 자, 거래량이 증가할 때는 매수의 신호입니다. 거래량이 감소할 때는 매도의 신호입니다. 왜냐? 시장의 관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져줘야 됩니다. 힘의 방향성이라는 거죠. 제가 그래서 뭐 태웅 같은 종목 오늘 왜 매도를 쳤느냐? 시장의 관심을 못 받기 때문이에요. 시장의 관심을 못 받기 때문에 거래량이 계속 터져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거래량이 터져주지 못하니까 주가가 계속 하락하겠죠. 너도나도 재미가 없으니까, 뭐 개인 투자자분들은 너도나도 재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주가를 매도를 하시고, 반대로 이제 거래량이 증가할 때는 어때요? 거래량이 증가할 때는, 오! 이 종목 오늘 거래량 터져줬네? 우리 HTS 키시면은 상승률 상위 종목들도 보시고, 뭐 이제 거래량 많은 종목들 이제 순서대로 많이 한 번쯤은 보시잖아요. 우리 일일 매매할 때, 데이트레이딩 할 때. 그래서 거래량이 증가할 때 매수 신호고, 거래량이 감소할 때, 시장의 관심이 없어질 때는 매도의 신호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가가 완만한 속도로 상승을 하면서 거래량이 꾸준히 증가한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제가 이거는 종목을 예를 들어 드리면, 디오 같은 종목이 있었어요. 디오. 디오 같은 종목이 있었는데, 디오 사실은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지는 않았어요. 자세히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면 그렇게 상승하지는, 이렇게 완전하게 상승하지는 않았고, 이렇게 됐거든요. 이렇게. 자, 조정받고 올라가면서 결국에는 상승을 했는데, 여기서 거래량이 꾸준히 증가를 했어요. 뭐, 물론 중간중간 거래량이 없었을 때도 있었지만, 거래량이 계속 증가를 해줬거든요. 상승할 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완만한 속도로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꾸준히 증가하면은, 여러분들이 매수 신호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거래량이 급감하게 된다. 자, 거래량이 갑자기 뚝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거래량 터진 종목들 중에, 뭐, 아니, 상한가 친 종목이라고 말할게요. 상한가 친 종목들 중에, 보시면은 거래량 안 터진 종목들이 거의 없습니다. 뭐, 품절주. 진짜 주식에서 없는 거 있잖아요. 막,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대림 페이퍼인가요? 오늘 뭐, 이제, 자진 상장 폐지하는 종목, 갑자기 종목명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테림 페이퍼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유통 물량이 5%밖에 안 되죠. 뭐 거의 예전에 이제 코데즈 컴바인을 보는 것 같은데, 그런 종목 빼고는 거의 상한가 친 종목을 봤을 때는
거래량이 다 받쳐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힘의 방향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상한가 쳤는데 그 다음날 거래량이 급감을 해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악재 또는 호재가 완전히 다 날아갔다라는 거죠. 이미 시장에 다 반영이 됐다라는 거. 그럴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매도 신호로 좀 보시면서 전략을 취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동시호가에서 상한가 하한가도 거래량의 급감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사실 동시호가에서 상한가를 쳤다라고 해서 이게 시장 바로 장 개시하자마자 상한가를 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것도 유의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자, 주가가 바닥권 또는 천정권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닥권일 때 어때요? 반등을 줄 수 있고 천정권일 때는 오히려 하락을 줄 수 있다라는 점.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대량 거래가 발생했어요. 갑자기 대량 거래. 이게 바로 시장의 관심을 굉장히 한 몸에 받는 거예요. 시장의 관심을 한 몸에 받는 거. 최근에 제가 보기에는 그거 같아요.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터진 종목 중에 뭐 많이 있겠죠. 다른 종목들도 많이 있는데 STX 같은 거, 해운주들. 해운주들이 거래량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해운주들이 거의 지금 용선료 협상 체결 직전까지 거의 뭐 부도 난다. 절대 체결 안 된다. 뭐 채권단으로 넘어가서 굉장히 악재가 많이 떴다라고 생각하셨는데 오히려 뭐 용선료도 협상 현대 같은 경우에는 용선료도 협상이 잘 됐죠. 그렇기 때문에 대량 거래가 갑자기 발생을 했다. 그래서 바닷권에서는 어때요? 해운주가 요 근래 상승 반전이 나왔어요. 요 근래 상승 반전 나왔잖아요. 천정권 이거는 제가 지금 딱 생각나는 예가 없기 때문에 주가 하락의 반전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자,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해운주. 예를 들어 현대상선 있었죠. 현대상선. 여러분들이 뭐 해운주를 예를 들어서 쉽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동평균선은 뭐 다음과 방법으로 산출되는데 이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좀 생략을 하도록 할게요. 이것도 역시나 조금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제가 무료 방송에 오셔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뭐 종목을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종목을 설명드려야 되기 때문에 좀 이 이론적인 부분은 제가 좀 생략하도록 할게요. 자, 하락 국면, 상승 국면도 잠시 후에 무료 방송 9시에 무료 방송 진행하니까 그때 오시면은 제가 이론적인 부분 궁금하다라고 하시면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지바이오라는 종목입니다. 자, 올해 자회사들 상장을 통해서 차익금 약 1조 원이에요. 차익금이 좀 많죠. 많기는 한데 1조 원 규모 축소 타겟을 정한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죠? 자회사 상장을 해서 재무구조 개선을 한다라는 점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상장 계획인데 자 이지바이오의 자회사들 우리손 FNG 7월 예정입니다. 약 400억에서 500억이 유입될 예정이고요. 정다운 이름 같죠? 이름 같죠? 제 친구 이름이 정다운이라는 애도 있는데 네, 비슷해요. 네, 농담이고요. 자, LIG 스펙과 합병함으로써 50억 정도 유입이 된다. 그리고 옵티팜 같은 경우에는 아직 예상 유입이 안 됩니다. 왜냐? 내년 상장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조금 긴 시간이 있다라는 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목표가는 만 원으로 가져가고 손절가는 6천 원. 자, 차트상으로 봐도 어때요? 굉장히 예쁘죠? 우상향 추세로 쭉 가고 있는 점. 건강한 조정이에요. 조정. 건강한 조정 받고 있고 올라가고 건강한 조정 받고 있고 제가 추세 한번 강의 드리면서 이런 종목들 잡으시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두 번째 종목. 자, 슈피겐 코리아인데요. 자, 장기적으로 아마존과 통한 네트워크 확보가 있었다. 그래서 아마존 쪽에 슈피겐, 미국 시장도 진출을 했잖아요. 슈피겐 코리아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리고 재무 상태가 우량합니다. 지금 실적 보시면은 이번 3분기 실적이 118억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좋아요. 재무 구조 자체가. 그리고 사업 구조 왜 재무 상태가 좋으냐? 사업 구조상 재고가 거의 없어요. 진짜. 재고가 거의 없고 현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재무적으로 봤을 때 접근하셔도 충분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목표가는 8만 5천 원 이거는 제가 적정 주가를 이번 1분기 실적 대비해가지고 바로 구해놨습니다. 제가 시스템을 하나 만들었는데 실적 면에서 이번 1분기 실적 면에서
바로 주가를 파악할 수 있는데 8만 2천원 정도 나왔는데 조금 더 높게 잡아서 8만 5천원 그리고 선절가는 6만 2,500원으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이 종목을 잡은 이유가 사실 이 부분이었거든요. 조건 검색식을 제가 하나하나 다 대립을 해놨습니다. 조건 검색식을. 여러 가지 이제 수식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이 두 종목이 나왔는데 그리고 전에 상승했던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조건 검색식을 여러분들 10시까지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우측, 자, 서울경제TV 지금 우측 상단에 전화번호로 전화 주셔가지고 꼭 무료 방송 참여하시면 제가 오늘 이 조건 검색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용희 전문가의 기법 강의와 관심 종목까지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강의 이어갑니다. 두 번째 기법 강의의 주인공은 현명한 주식 투자를 위한 바른 길잡이 김태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연휴를 잘 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그 연휴 이후에 오늘 화요일, 뭐, 개장 초부터 외국인들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국내 기관 투자자들도 순매수가 들어와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2,000포인트를 넘어서 훨씬 많이 달린 것 같습니다. 뭐, 폭주 기관차처럼 올라와줬는데요. 참 오랜만에 외국인 투자가와 기관 투자가 동시에 순매수를 해준 장세였습니다. 이런 장세 속에서 갑작스럽게 6월 들어서 주식시장이 좀 많이 올라서 당황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도 이렇게까지 외국인들 매수세가 돌아설지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부분을 좀 분석을 해보고 향후 어떻게 시장을 대처하는 게 좋은 것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를 종합주가지수가 오르는 때 가장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요. 워낙 삼성전자의 그 시가총액 내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가지수를 그 시가총액 방식으로 좀 구현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산정할 때 삼성전자가 그 시가총액 비중이 크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 향방에 따라서 주가지수 방향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시가총액 방식에서 이 시가총액 방식이 말 그대로 이제 현 주가에 그다음에 주식수를 곱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상장 수익 전체를 대상으로 저희들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코스피 지수가 산정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1980년 1월 4일을 기준 100으로 봤을 때 그 현재 주가하고의 비교 가치를 뽑아서 현재 주가를 이제 매기는 거죠. 시가총액을 이제 구현을 하는 거죠. 이런 거를. 그래서 1982년부터 보시게 되면 저희들이 그 시가총액이 그러니까 주가 지수가 변동되는 그런 변곡점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여러분 기억에 남아 있는 여러분 보시면 1997년 자꾸 넘어가네요.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1997년 뭐가 기억되나요? 그 1997년 하면 IMF 구제금융을 시작 기억하실 텐데요. 이 전후를 봤을 때 시가총액이 굉장히 크게 변동되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1994년만 해도 151조 원이나 했던 시가총액이 말 그대로 97년 12월 달에는 70조 원까지 쪼그라들었죠. 주가지수가 거의 아주 깊은 V자를 그렸습니다. 그 다음에 99년 이제 그 98년 지나고 구조형이 어느 정도 돼서 좀 회복됐을 때가 349조니까 거의 그 94년에 비해서는 더블 배 이상 상승한 거죠. 그러니까 바닥 대비해서는 몇 배가 왔는지 뭐 엄청났죠. 1000포인트를 돌파해버렸으니까요. 그런 시기가 있었고요. 또 여러분 한번 또 가까운 시기에 기억할 만한 때가 언제입니까? 2008년입니다. 2008년 보시게 되면 그 이때죠. 지금 그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그 리먼 브라더스 사태, 뭐 서프라임 모기지론 부실 문제 때문에 발생해서 2008년 내내 주가가 흘러내렸었는데요. 그때 지금 보시게 되면 566조까지 쪼그랐던 주가 그다음 2010년에는 1000조 더블 쳤죠. 이런 중요한 변곡점, 이런 시가총액만 봐도 시장 흐름을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시장에서 지금 2016년 지금 6월달 들어와서 6월달에 가장 중심되는 건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그 앨런 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이 그 5월달 미국의 고용지표가 시장 기대치보다 떨어진다고 말을 하면서 그 기준금리 인상에 굉장히 좀 신중하게 그리고 또 아주 천천히 진행될 거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지 않을 거라는 시장의 메시지를 던져준 거고요. 중앙은행으로서 통화정책을 그 시장 그 참여자들이 이해할 수 있게 미리 노티스를 준 겁니다. 그래서 이 6월 인상설이 다시 9월로 연기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들이 또 나왔고요. 시장 참여자 중에 일부는 또 거기에 베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들이 확실히 다시 순매수로 돌아선 이유가 그 달러 약세 현상을 나타내면서 오늘 하루에만 그 원화가 20원이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1160원 정도까지로 이제 원화 환율이 떨어졌는데요. 이것도 봤을 때 달러가 약세를 나타내고 원화가 강세를 나타내는 이런 것들은 이제 외국인들이 달러를 그만 갖고 들어와서 달러를 우리 외환시장에서 팔고 원화를 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타내고 해서 9월 인상설이 또 힘을 받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6월 달이 유효한 시기다라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6월 달에 확실히 기준금리 인상한다면 외국인 자금이 또 추가적으로 이탈을 할 겁니다. 그리고 MSCI 신흥지수에 중국 A주가 편입된다는 것 이것도 하나의 이슈가 됐었는데 그럴 경우에 그 똑같이 신흥지수 시장에 있던 한국하고 중국의 그 시장 비율을 따라서 중국 시장에 더 투자를 하기 위해서 한국 시장의 주식을 팔고 그런 비율을 조절할 거다 그래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할 거다라는 설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삼성전자는 올해 들어와서 외국인들이 좀 많이 매도를 했죠. 왜냐면 스마트머니라는 한머니들은 자기들이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일단 그 삼성전자 주식을 고매도까지 하면서 공격적으로 좀 매도를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이게 6월달 들어와서 5월 말부터 6월달에서 6월 15일날 이 A 주식 편입은 6월 15일날 결정이 됩니다. 6월 15일날 결정이 되는데 5월 말부터 외국인들 투자 중에 그 삼성전자를 고매도한 쪽에서는 좀 겁을 먹었죠. 그래서 나중에 좀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중국 A주에 편입되어 있는 기업들 중에 그렇게 좋은 기업들은 뭐 많긴 많죠. 근데 그 글로벌한 기업도 있고 하지만 대부분 그런 주식들은 중국 미국의 이제 뉴욕 시장이나 나스닥 시장에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미 어느 정도 충분히 주식을 갖고 있습니다. A 주식을 중국 A 주식 시장을 외국인에게 더 추가적으로 개방한다고 해서 그럼 뭐 추가적으로 더 살 이유는 없겠죠. 그래서 대규모 자금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탈한다는 것도 솔직히 좀 너무 기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우리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건 역시 대기업 구조조정입니다.
대기업 구조조정 지금 말씀드린 조선업종의 가장 큰 한 이슈가 되고 있고요. 또 해운 쪽. 그리고 또 아직은 그렇게 크게 이슈가 되지 않았지만 작년이나 재작년에 가장 망싸움을 부렸던 곳이 건설사죠. 그 부동산 PF에서 부실이 발생해서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아주 대규모로 저축은행들이 뭐 여러 번 한꺼번에 자빠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런 조선주나 해운주, 건설주들, 특히 이제 대기업 계열사들이 말썽을 피우고 있는데요. 여기에 조선주 중에는 삼성중공업처럼 우리나라 최고기업의 계열사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삼성중공업과 엔지니어링 합병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해운주 같은 경우 현대상선하고 한진해운하고 또 우리나라 대표적인 국적 해운사들인데 둘 다 지금 부실이 너무 많아서 좀 현대상선 같은 경우 한 부채가 한 4조 원이 넘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진해운은 6조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둘이 합쳐 한 10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부채 규모가. 그걸 채무를 재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와중에 우리나라 은행들이죠. 은행들이 또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문제가 된다는 건 말 그대로 부실채권이 많이 늘어나서 은행들이 추가적인 대출을 해줄 수 없는 상황. 그럴 경우에는 유동성 부족이 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러면 시장 자체에서 말 그대로 양지의 그 우량 기업들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은행의 문제가 전화될 경우에는 말 그대로 금융 시스템에 타격을 줄 수 있고 그러면 경제 전반에 걸쳐서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번에 STX 조선이 법정 관리 들어가면서 그 NH 농협 은행에 좀 대량으로 좀 부채권이 발생했다고 그래서 충당금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그 충당금 쌓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만에 하나 우량 기업에 대한 우량 여신마저도 회수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좀 있고요. 요번에 또 산업은행도 올 연말까지 충당금을 100% 쌓기로 했습니다. 부실채권에 대해서. 그 말 그대로 무수익 여신들이죠. 거기에 대해서 쌓기로 했는데 그 규모가 조 단위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마무시한데, 이런 부분 때문에 이 금융회사들이 유동성을 창출하지 못하면 그 경제 전반에 있어서 이 돈이 돌지 않는 돈맥 경화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시장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겠죠. 그런 우려감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2분기, 6월 달은 2분기 실적이 확정이 되는 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 앞에 달에도 5월 달에도 5월에도 지금 수출이 좀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 더 보였고 그래서 이 기업들의 실적 우려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 6월 달은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그리고 6월 15일이란 날은 말 그대로 A주식 편입도 결정되지만 미국 FOMC 그 FOMC 공개시장조작위원회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날이죠. 그래서 6월 달에 예상했던 대로 기준금리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면 그 25베이시스포인트만큼 올린다면 시장은 아마 이미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안 돌리기가 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장에서는 안 돌리는 이후에 외국인 자금 중에 좀 그 금리 조건에 맞춰서 우리 시장은 솔직히 좀 모르겠어요. 우리 금통위에서 어떻게 결정할지 아마 플랫으로 가고 그러니까 그대로 이제 가고 다음 달에 기준금리 미국 기준금리 결정된 이후에 다음 달에나 조정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도 한데요. 일단은 미국 기준금리가 인상으로 갈 경우에는 안도렐리 이후에 본격적인 자금 이탈이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번 작년 12월에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는데요. 작년 12월에도 그 미국의 기준금리를 25베이시스 포인트만큼 올렸을 때 외국인 자금이 이탈을 했고요. 그러니까 안도렐리 발생한 다음에 외국인 자금이 본격적으로 이탈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더 깊은 그러니까 1월 달에 가서 더 깊은 이 하락세가 나타났죠. 더 깊은 하락세는 그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 6월 달에 보시면 확실하게 오른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주가 지수가 이렇게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거는 저희는 시가총액 방식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가 지수 산정 방식 자체가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올랐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삼성전자가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요. 삼성전자는 시가총액 비중이 15%나 차지하는 회사입니다. 15%나 차지하는 회사예요. 오늘 종가 기준으로 참 특이하게도 199조 원대 199조 원의 시가총액을 기록했습니다. 엄청나죠? 엄청납니다. 말 그대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우량한 재무구조에 신뢰감이 있고요. 2분기 실적에 대해 기대감이 있는데 지금 영업이익을 7조 원대로 예상하는 증권사 레포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전자가 왜 오르느냐. 이 공매도 물량에 대한 쇼커버링, 이 숏,
숏은 이 증권시장에서 전문용어로 셀입니다. 팔자. 그 다음에 롱 반대죠. 롱은 바이 사는 걸 뜻하죠. 전문용어긴 한데요. 알아두시면 좋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MSCI 선진지수 편입 대비한 선취매. 이거는 우리는 선진지수입니다. 우리는 선진지수를 계속 지금 MSCI 모건 스탠리 쪽에 요구하고 있는데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뭐 외환자유화나 이런 것까지도 병합하면서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아직은 좀 더 기다려달라라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선진지수 시장으로 가고 싶거든요. 우리 규모도 그 정도 됐고요. 지금 이 말 그대로 이제 그 이 신흥 시장 중에서는 우리나라 시장 규모가 제일 큽니다. 크고 제일 선진화돼 있고 외환 자유화도 가장 앞서 있고요. 그다음에 적절적 M&A 이 부분은 좀 그렇긴 한데 조금씩 점쳐 볼 수 있는 게 삼성전자의 최대주주 지분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중 특히 이제 뭐 쉽게 우리 바다 건너 바로 일본에 그다음에 손정희 씨가 요번 대규모로 알리바바를 팔았는데요. 그 팔고 손해진 달러를 갖고 삼성전자 사겠다고 달려들면 삼성 그룹 지배구조 자체를 바꿔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취약합니다. 우리나라 재벌들의 그 지배구조 자체가요. 지금 삼성전자 보시면 뭐 아까 보셨죠? 그 거래소랑 지수랑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전체 시가총액의 15%를 차지하다 보니까 이놈이 오르면 주가지수는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요. 그러면 제가 이번에 그 관심정보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이닉스입니다. 똑같이 삼성전자와 같이 D램 반도체의 양대 산맥을 주고 있고 전세계 시장 D램 시장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이 업체는 1분기 실적은 나빴습니다. 그래서 주가도 좀 실망스러웠죠. 근데 2분기도 여전히 나쁠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반도체 D램 이 출하량이 이게 좀 반등세를 나타낼 거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고 또 말 그대로 가격 하락, 평균가 판매 가격 하락세도 어느 정도 둔화될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서 이 하이닉스가 바닥을 찍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거죠. 하지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신규 시장 스마트폰이나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D램이나 또 DDR3램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음에 팔려들 수 있는 시장이 되고요. 랜드플래시 시장이 좀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낫고요. 그다음에 이 PC에 들어가는 하드웨어가 SSD로 바뀌면서 SSD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좋고요. 3분기에는 실적이 돌아설 수 있다면 돌아선다면 지금 6월달 확정되고 지금 선취매에서 가장 바닥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1분기, 2분기 실적을 보시게 되면 확실히 나빠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지난 동기, 2015년 1분기하고 2016년 1분기하고 비교했을 때 나빠진 게 눈으로 확인될 수 있고요. 그것들이 주가에 반영이 돼서 지금 주가 오랫동안 하락을 했죠. 하지만 이게 2분기 때는 바닥을 찍고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바닥권 가격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태훈 전문가의 강의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대박 플러스 오늘의 무료 방송은 한용희 전문가가 준비하셨죠? 네, 언제나 이제 화요일 날 이제 방송 끝나고 제가 이제 방송 무료 방송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도움이 되신다고도 뭐 후기도 남겨주시고 하는데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건 검색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어떤 주식을 사야 되는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최근에 세종텔레콤 같은 경우에도 뭐 수익이 좀 났지만은 세종텔레콤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리기 전에 조건 검색식을 이용해서 다 포착한 종목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조건 검색식을 통해서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이제 시스템이 알아서 자동으로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할 겁니다, 여러분들. 뭐, 주식 매매하는 거에서 일일이 하나하나 보지 않고 내가 어떤 식만 이제 입력한다라고 하면은, 조건 검색식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오늘 조금 조건 검색식을, 좋은 거를 가져가 보시고요. 10시까지 공개해드리니까 그 전에 꼭 오셔가지고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대박 플러스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